계란을 넣겠습니다. 조심조심. 오늘 개구리가 누리가 태어났어요. 장난 없어 보고 태어났는데 아래쪽을 깨고 있나 봐. 난다. 날개다. 안녕하세요. 개구쟁이 남매의 개구쟁이입니다. 와! 오늘은 저희가 어린이날 선물이 샀어요. 바로 이게 병아리 부화기예요. 병아리를 우리가 키울 건데 어떻게 해서 병아리 키우게 됐냐면요. 우리가 병아리를 갖고 싶었고 키우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병아리 부화기를 샀습니다. 이제 뚜껑을 한번 열겠습니다. 뚜껑을 열으면 부화 받침을 빼주겠습니다. 부화 받침을 제거해줍니다. 계란을 넣겠습니다. 조심조심. 부화 받침대는 왜 빼줘요? 부화 받침대는 이게 병아리가 자라면서 돌려야 되거든요. 그때 잘 자라기 위해서 부화 받침대를 안 해주는 건데 만약에 3일이 지나면 부화 받침대를 태어나기 부화하기 전 3일 전에는 이제 뚜껑을 부화 받침대를 해줘야 되죠? 네. 자, 근데 저희 그러면 코드를 꽂을게요. 코드를 꽂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건가? 옮기는 건데 여기에 여기 새도 이 새인가요? 아 새가 있고 꾹 누르면 얘는 뭐죠? 거울이 오리예요. 거위? 거위? 얘도 오리 같지 않나요? 오리? 얘는 닭이에요. 네. 근데 병아리는 닭의 알이라 가지고 달 한 다음에 이거를 꾹 눌러줘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물을 넣어줘야 돼요. 물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물을 넣는 중입니다. 손 치워줄래요? 자, 물을 넣는 중이에요. 헉, 물방울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숨을 한밤 자고 병아리가 태어난지 보면 되겠네요. 근데 안 돌아가요. 그거는 계속 돌아가지 않아요. 왜요? 가끔씩 돌려줘야 돼요. 그럼 21일 남았으니까 20밤 자면 되겠네? 그러면 몇일이 돼요? 그거는 한번 달려보고 계산해보고요. 우리 이제 날마다 지켜봐요. 개구리가 누리가 태어났어요. 아니야. 근데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너무 귀여워요. 지금 자고 있어요. 지금 태어나고 있어요. 발이 독수리 같다. 어때요, 쟁이? 좋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좋아 봐. 힘든 거야. 나오다가 힘이 들어서 쉬었다가 또 힘이 들어서 쉬었다가. 오늘 도와줘. 눈 떴었다. 왔다. 걸렸어요. 근데 이 친구 빨리 자라서 예쁜 모습 보고 싶다. 다 왔어. 다 왔어. 눈 떴어. 눈 떴대. 우리 안녕 누리야. 아니 병아리 태어나면 하루 이틀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요. 눈
떴어, 눈 떴어. 누리 안녕. 누리 줘야지 않을까? 아니 여기 하루도 누리 있어야 돼. 자, 병아리를 꺼내 볼게요. 아이고, 잘한다, 잘해. 으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아, 가지고 잘 못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세요. 어떡해, 까누야. 지금 이 까누가 살짝 기운이 없어요. 안에 찌가 없어. 움직이죠? 잘 움직이긴. 봤어요? 머리를 올리면서? 그러면 저희가 다른 병아리를 보여줄게요. 제가 먼저 소개해준 거는 첫째부터. 첫째. 누리예요. 누리야. 자, 이제 누리를 내려주고. 여기 있다. 얘 힘이 장난 아니네. 얘 까미. 까미 있어요, 까미. 까미 진짜 귀엽죠? 자, 애들이 이제 쉴 수 있게 해주죠.